1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1인 혹은 한 팀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는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1983년 한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비인류적인 게임은 거대한 컨텐츠가 되어 현재까지도 비밀리로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배틀그라운드가 탄생한 과정과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5년 소련의 작은 섬 에란길. 이곳에서 시민들의 정치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소련 군들은 무자비한 학살을 벌였습니다. 이때 섬의 사람들은 모두 떠나거나 죽었지만 홀로 살아남은 소년이 있었는데 세르게이 칼림니. 에란겔의 첫 생존자인 세르게이는 11살의 어린 나이에 생존을 위한 기술을 배워갔죠. 시간이 흐르고 러시아로 건너간 그는 암흑세계에 빠져 온갖 불법적인 밀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한국에서 건너온 마강재에게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를 입수하게 됩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시초가 된 한국 호산교도소 폭동 사건이 담긴 블락 비디오 테이프였죠. 마강재 독사파 두목의 아들과 조직원 7명을 추가 살해해 사형 선고를 받은 흉악범입니다. 독사파 두목은 복수를 위해 교도관과 죄수들을 매수한 뒤 거액의 현상금을 걸게 되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마강재는 수감되기 전 해안 경비대들도 쓰러뜨린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명의 재소자들이 마강재에게 살해됐고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하던 교도관마저 죽고 말죠.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탈옥한 마강재는 이렇게 세르게이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세르게이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복제해 암시장에 팔았는데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상상도 못할 큰 돈을 벌게 되었죠. 큰 돈을 벌었음에도 더 자극적인 영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전 세계 여러 교도소를 매수해 비슷한 폭동 영상까지 찍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 세르게이는 자신의 고향인 에란겔에서 전 세계의 죄수들을 데려와 첫 번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개최합니다. 그가 게임을 개최한 이유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아닌 생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죠. 첫 대회 당시에는 자기장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이 엉망이었음에도 자극적인 살인게임이란 요소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 후 세르게이는 종적을 감추었지만 새로운 게임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세르게이는 플레이어 언노운이란 가명으로 다시 등장하죠. 다음 전장은 미라마. 이곳은 마약왕 호세와 카르텔들이 장악한 곳으로 거대한 장벽으로 둘러싸여 격리된 도시였습니다. 언노운의 동업자 헥터는 미라마 전체를 통째로 구매하려 했지만 소유주가 거부하자 무력으로 불법 점거한 뒤 두 번째 배틀그라운드를 개최하죠. 이후에도 북아프리카 연안에 위치한 카라킨섬, 핀란드의 비켄디섬, 태국의 산옥, 북아프리카 파라모에서 배틀그라운드를 개최했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최첨단 자기장 기술과 참가자들 목에 설치한 블루칩으로 완벽한 통제를 하려 합니다. 2002년 한국 테이고섬 부지 강제 매각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의해 테이고의 전부시장이던 정익재가 청문회로 끌려오게 됩니다. 김낙수 의원은 과거 폭동이 일어났던 호산교도소와 생명현장을 연구하는 약물회사 타이토닉과의 커넥션을 추궁했는데 정익재는 언노운의 존재 그리고 테이고가 살인게임 개최지였다는 충격 발언을 해버려 비밀리로 있던 배틀그라운드의 존재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되죠. 하지만 월드컵 개최를 앞둔 상황이라 정치인들은 무마하려 했고 정익재는 목에 있던 블루칩에 의해 돌연 사망합니다. 결국 알 수 없는 세력의 비호 아래 테이고에서도 살인게임이 개최되었죠. 타이토닉 회사를 수상하게 여겨 비밀리로 조사하던 이가 나타납니다. 조나단 프레이크.
언노운과 배틀그라운드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지만 언노운과 관련되었거나 폭로하려는 자들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하이토닉 CEO는 배틀그라운드 관련 뉴스들이 모두 가짜라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도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살인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계속되었지만 이들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는데 2020년 7월 사인스쿼드 경기를 펼치던 한 팀이 경기 관리자를 살해하고 섬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던컨 슬레이드와 줄리스 캐스, 파벨로 드보르자크, 메디슨 마롤트라, 연쇄살인과 무기밀수를 하던 재소자들이며 일명 산옥포로 불렸고 언노운 세력에게 쫓기게 되죠. 이들은 배틀그라운드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활동했고 대회장에도 무단 난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전직 배틀그라운드 우승자 16명의 명단을 얻는 데 성공하지만 산옥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우승자들은 은둔 생활을 보장받았고 대부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배틀그라운드 직원으로 입사해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죠. 이후 산옥포는 언노운의 정체와 투자자들의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 배틀그라운드가 개최되는 헤이븐으로 가게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은 현재도 계속 확장 중인데요. 언노운의 뒤를 봐주는 투자자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국의 정부나 언론에서 건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계를 주무르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들로 보이며 블루칩을 개발한 타이토닉사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토닉 회사에 관한 떡밥을 풀은 영상도 따로 있는데요. 영생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연구 중이고 게임 속 모르핀과 블루칩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설정이죠. 추후에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된다면 좀비를 연구한 것도 타이토닉이거나 언노운의 정체가 사실 세르게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군요.